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신체 운동 건강 부분을 보실 텐데요. 이제 그 교재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교재를 이제 첨부해 드렸고요. 일단 오늘은 전체적인 신체 운동 건강의 그림을 그리는 게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요약을 빨리 딱 해드리고, 요거 암기장 파일이에요. 암기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넣어드릴게요. 개강론 다 있는 암기장 파일을 가지고 이제 요약 정리를 할때 사용을 하시는데, 신체 운동 건강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암기장을 가지고 전체를 좀 제가 그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 몇 부분은 골라서 자세하게 써놓은 교재 부분을 한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그 암기장 파일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띄워놓고 제가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하고 쭉 교재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작 교육의 개념 보시면 일단 갈라휴가 동작 교육을 동작을 위한 학습, 동작을 통한 학습,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동작을 통한 교육, 그다음에 이제 동작을 위한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거든요. 자, 우리 동작 교육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유아들은 신체 운동 건강에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 인간상에서도 건강한 사람이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건강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과 함께, 그 다음에 동작, 몸을 움직이는 아이들의 신체 발달은 진짜 인지적인 영역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영역에 다 발달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뭐예요? 이렇게 몸이 막 성장이 빠른 아이들은 인지 능력도 빨라지고, 그리고 몸이 성장이 막잘 되고 막 그쵸 성장 잘 되고 신체 건강하고 신체가 활발하게 막 발달이 일어나면은 사회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말도 잘할 수밖에 없고, 이게 다 사실은 특히 유아 시기에는 신체 운동 건강, 신체 활동, 동작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해요. 자, 그래서 사실은 동작 교육은 동작 교육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동작은 뭐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모든 영역하고 타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갈라휴가 이야기한 여기 동작을 위한 교육, 동작을 통한 교육, 이두 가지 측면을 우리 유아 동작 교육은 다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작을 위한 교육은 뭐죠? 동작을 위한 거니까 뭐가 주인공이에요? 예, 동작이. 그렇죠? 그다음에 동작을 통한 교육은 뭐가 주인공이에요? 교육. 요건 통한이니까 얘는 그냥 수단인 거죠. 그래서 동작을 위한 교육은 체육교육의 일부로서 동작 자체가 목표인 거예요. 그럼 유아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되나? 이것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신체 발달 관련된 것만 목표로 해서 바람직한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작을 위한 교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작을 통한 교육은 뭐죠? 동작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적인 영역도 발달이 되고, 사회관계 영역적인 것도 발달이 되고, 언어도 발달이 되고, 다 관련성이 있으니까, 동작을 통해서 결국은 전반적인 발달, 전인교육,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동작교육 같은 경우에 우리 유아교육에서 더 의미가 있는 건 요거예요. 동작을 통한 교육이에요. 하지만 동작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다. 유아 시기에 발달해야 되는 신체 운동 건강적인 영역들은, 근데 대체로 이렇게 기본 동작들이, 대체로, 동작을 위한 교육의 목표들은 대체로, 기본 동작 요소들이에요. 기본 동작. 그쵸? 그래서, 이동 동작, 뭐, 균형 동작, 조작 동작, 뭐, 요런 동작들을 익히는 것이 사실 우리 유치원 아이들의 기본적인 발달 과업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갈라휴는 동작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작 교육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 유아 시기에는. 그래서 동작 교육의 그런 역할을 동작을 위한 학습, 동작을 통한 학습, 동작을 위한 교육, 동작을 통한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 교육은 이만큼 중요하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아의 운동 적성을 보시면, 요건 이제 맨날 헷갈리시던데 보니까. 자, 운동 적성은 크게 근력, 지구력, 조정력, 순발력, 유연성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근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근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근육을 쫙 폈다가 쫙 수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육이 한번 수축할 때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힘, 쫙 폈다가 쫙 수축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예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뛰어넘기, 오르기, 밀기, 그렇죠? 근육을 최대한도로 수축할 때 발휘하는 힘이 커지면은 그거는 이제 근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유아 아이들한테는 이런 운동 적성을 잘 길러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력이 있어요. 지구력은 뭐죠? 장시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오래 달리기라든가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지구력이고요. 지구력 안에는 근지구력과 전신지구력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근지구력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전신지구력은 좀 격렬한 운동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구력 봐주시고요.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 같은 경우에 오래 견디도록 하는 거, 근육을 오랫동안 수축시켜서 오래 견디도록 하는 이런 운동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달리기, 매달리기, 팔굽혀펴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정력. 조정력은 뭐냐 하면은 조정력은 한마디로 운동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이 근력, 지구력도 중요하지만은 조정력이 좋아야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신경 발달했구나 이렇게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조정력입니다. 자, 조정력 안에는 평형성, 교치성, 민첩성 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조정력 안에는 평형성, 교치성, 민첩성 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평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진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거고요. 교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게 좀 중요해요. 교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인데 시각, 청각, 촉각 이런 정보에 따라서 몸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자, 저는 뭐 운동신경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자, 공이 퐁 날라오고 있어요. 공이 날라오면 촥 피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피구 같은 거 할 때 공을 딱 보면서 촥 받고 촥 피하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운동신경 발달한 거잖아요. 교치성, 뭐요? 시각적으로 정보가 딱 들어왔죠. 그럼 몸을 탁 움직이는 거예요. 공을 탁 받는 거예요. 아니면 공을 탁 피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발달하는 것이 바로 교치성인데 저는 공을 맨날 맞았어요. 사실은 교치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죠? 공을 딱 던지면 눈으로 보여요. 공 오는 게 피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안 피해지는 거죠. 그 교치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교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신체 활동의 예로는 줄 따라 걷기, 평균대 걷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민첩성이 있어요. 민첩성. 민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의 방향을 촥촥촥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자,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신속하게 방향을 쫙쫙 바꾸는 거. 신속하게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죠. 예를 들면 지그재그 달리기, 얼음놀이, 공피하기, 징검다리 건너기 이런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장애물 같은 거 놔두고 이렇게 촥촥촥 피해 갖고 당기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잘 안 돼요. 이렇게 갑자기 촥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 민첩성이 없으면은 갑자기 몸의 방향을 촥촥촥 바꾸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자, 우리 뭐 강아지 훈련시킬 때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조정력에 해당하는 평형, 교치, 민첩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순발력. 그쵸? 순발력하고 요 민첩성하고 약간 비슷하게 막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순발력은 뭐냐 하면은 순발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속도 요걸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그냥 착착착착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힘까지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높이 뛰어 올라서 이렇게 방향에 맞춰서 뭘 딱 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순발력이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신체의 위치를 이동하고 변화시키는 순간적인 능력도 필요해요. 방향을 착착착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게다가 힘까지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개구리 뛰기, 높이 뛰기, 멀리 뛰기, 그죠? 높이 뛰기 하도록 하려면 여기다 종 같은 거 매달아놓고 높이 뛰어봐,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방향을 맞춰서 쫙 뛰어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개구리 뛰기, 높이 뛰기, 멀리 뛰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거 두 개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민첩성과 순발력, 요거 두 개를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민첩성은 신체 일부 또는 전부를 촉촉촉 바꾸는 능력.
그리고 순발력은 신체 일부 전체를 바꿀 뿐만 아니라 게다가 힘까지 쫙 순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이게 순발력이고요. 그다음에 유연성은 뭐 이제 아시죠? 뭐 몸이 유연한 뭐 발레하고 이런 분들 몸이 유연한 거잖아요. 유연성이 발달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연성은 대체로 이제 균형을 유지하고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애들 왜 다리 찢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 다리 찢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건지 아시죠? 다리를 이렇게 거의 180도 비슷하게 벌려가지고 다리 찢기 해가지고 코를 바닥에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얘기하고 놀고 있는 거 있죠? 어린 시절에는, 유아 시기에는 이 유연성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글쎄, 저는 그게 참 어려운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다리를 거의 180도 비슷하게 찢어가지고 코를 바닥에 대고 옆 친구랑 고개 돌리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유연성 완전 최고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시고요. 조금 이따가 여기 운동 능력부터 다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